주거 사다리 역할 뭐 해왔던 요 빌라, 요 다세대 주택들 뭐 요런 부분들의 지금 고민들, 또 투자 대안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요 매각 건수들 보면은 경매하면서 이제 매각되는 이런 건수들이 좀 나오고 있죠. 거래들이 지금 매매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빌라 매매 거래들 보면은 요 빌라 시장의 매매가 지금 14만 3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20년 했을 때는 21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그때 대비했을 때 32% 정도 떨어진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보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그 지난해가 14만 정도 된 거래량이라고 요 빌라에서 나타났는데, 지금 비아파트 거래량, 빌라 뭐 아니라 비아파트 거래가 한 6만 2천 건 정도 되다 보니까 5년 평균 대비했을 때 지금 43% 정도 거래한 게 요 빌라, 그 다음에 비아파트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 안에서도 역전세들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연립다세대 그러니까 연립다세대에서 일어난 그 역전세가 46% 정도가 역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요, 빌라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그 심각한 문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착공 물량들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요 수요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착공을 안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착공 물량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 보시더라도 착공들 안 하고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 건수들 보면은 경매 거래 건수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천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적으로 천 건을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1월부터 올해 들 보면 1월 달이 1200건부터 해서 1182건, 1048건, 1456건, 1485건, 1204건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보더라도 경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그 전세 사기 관련된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낙찰률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진행 건수들 보면은 한 20% 정도가 낙찰이 됐는데, 전달이 한 15% 정도 됐는데 그 낙찰 대비했을 때는 올라갔다라는 거는 요 지금 그 빌라 시장에 있는 투자 수요들도 조금씩 들어간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은 이렇게 뭐 늘어난다라는 거는 허그에서 대항력 그 권리를 포기한 그 경매들도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액도 보시다시피 지금 2,927억 원 정도가 발생했다. 2월 들어서 굉장히 올라갔죠. 6,489억 원 정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래도 이런 사고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4개월 정점, 요 2월 달이 정점이었는데 정점 찍고 4개월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빌라 시장에는 조금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보증 사고에 대한 금액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지금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앞서서도 좀 뭐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이 전국의 연령대별 거래량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시더라도 앞으로의 이 거래량들 뭐 이런 빌라 시장 안에서 이런 흐름 자체에서 거래량 뭐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뭐 거래가 줄긴 해도 이런 거래량들이 젊은 그 사람들 빌라에서 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좀 넘어왔다. 특히나 이 아파트 쪽에 넘어오면서도 30대, 40대가 주요 핵심 그 소비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이렇게 합친다라고 하면은 빌라를 기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세 그 뭐랄까요? 매매 시장 안에서도 이런 그 거래량을 가지고 이 전세에서 이제 요 매매로 전환을 한 수요들, 그다음에 빌라 시장에서 요쪽으로 이렇게 전환한 그런 수요들, 뭐 이런 수요들로 그 아파트의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요 수요층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선호도 뭐 제가 다음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요 젊은 세대들이 빌라 기피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좀 수요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런 수요 쏠림들이 나타나면서 공급들이 축소가 되고 있고, 이 축소된 공급 안에서 이 아파트라는 상품의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도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들로 인해서 이 지금 그 빌라 시장에 어떤 투자 수요들이, 이거 이제 또 투자의 대안이 또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또 공격적이신 분들은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낙찰률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매입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또 빌라라는 상품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나 재개발 지역 안에서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이 빌라 시장들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오늘 도시와 경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설명드렸습니다. 뭐 과천에 대한 집값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착공 물량 안에서도 이 비아파트 빌라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잘 관심을 갖는다면, 아파트만큼의 투자 수익도 실현을 할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분양 단지들, 이런 부분들도 잘 선택들 하고, 또내집 마련에 대해서 인구가 지금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인구 유출되는 그런 문제점들이면서도 또 투자나 또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을 할수 있는 방향들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또 김예림 변호사님이 라이브 진행하고요. 또 금요일은 또 제가 또 다시 진행을 하니까요. 매주 월수금 금요일 날 항상 관심 있게 저희 도시와 경제 라이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